김창완 아내 강기빈과 동생 김창희. 김창완은 가수에서 연기자까지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수로서 김창완은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연기자로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며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창완은 전설의 밴드 산울림의 멤버였는데요. 산울림은 김창완 형제 3명이 만든 밴드로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적이 없었죠. 김창완 형제는 모두 머리가 비상하여 명문대에 진학을 했는데요. 김창완 동생과 부인 강기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김창완 프로필. 김창완 나이는 1954년 2월 22일생입니다. 그룹 김창완 밴드 산울림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배우자 강기빈, 동생 김창훈, 동생 김창익이 있습니다. 김창완 학력은 서울대학교 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1977년 산울림 1집 앨범 애니버서리로 데뷔를 했습니다. 김창완 동생 김창익 삼왕원인. 김창완이 셋째 동생 김창익의 사망 사실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창익 역시 산울림의 멤버로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창익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김창완 삼형제는 모두 명문대학교 출신입니다. 김창완 학력은 서울대학교 잠사학과이며 둘째 김창훈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 셋째 김창익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형제는 모두 음악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적인 뮤지션으로 나서길 꺼려 했지요. 김창완을 제외하고 김창훈과 김창익은 직장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983년 산울림이 해체를 한 원인이 이 때문이지요. 그러나 해체 이후에도 김창완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종종 산울림으로 복귀를 했지요. 그러나 음반이 상당히 늦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창익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창익은 1983년 대우자동차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7년 외환 위기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게 되지요. 김창훈, 김창완, 김창익. 김창익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 밴쿠버의 한 식품 도매업체의 이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29일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김창익은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지게차 작업이 위험해서 직원들에게 절대 밖으로 지게차를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창익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김창익은 눈 때문에 화물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후 지게차의 포크를 맨 위쪽까지 들어올린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지 않은 채 움직이다가 경사진 외부 작업장의 눈길에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지게차에 깔려 큰 부상을 입은 김창익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지요. 김창익이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 대신에 지게차를 몰았지만 이것이 본인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익 사망 원인은 지게차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창완은 김창익을 잃은 후에 큰 충격으로 오랜 기간 폐인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지요. 김창완이 둘째 동생인 김창훈은 유명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는데요. 1981년 김창완이 김미회 아나운서와 같이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7월 군대를 제대한 김창훈이 게스트로 나왔고 김창훈 김미회는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완 아내 강귀빈 결혼 스토리. 김창완 부인 강귀빈은 의사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김신화가 있는데요. 김창완 아내 직업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독서 모임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김창완은 서울대학교, 강규빈은 고려대 의대를 다니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김창완이 먼저 아내 강규빈에게 반하게 되었는데요. 긴 생머리를 한 강규빈의 뒷모습에 반해서 먼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김창완, 강규빈은 5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김창완 결혼은 1978년 11월 하게 됩니다. 김창완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김창완은 아내 강귀빈을 상당히 존경하며 여자로서 아내로서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완 연기력. 김창완은 상당히 특이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입니다. 원래 머리가 좋고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은 특이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창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음악을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밴드를 결성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 연기 역시 배우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깊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김창완이 연기력의 바탕은 독특한 정신세계와 감수성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신이 맡은 배역이 실제 배역인 마냥 심도 깊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창완은 배우로 그리고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능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하여 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완은 정말 천재이자 만능 엔터테인먼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창완이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통하여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주길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좋은 노래,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길 기대해봅니다.